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모토 캠핑 떠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낚싯대 하나 메고 강화도 들어가서 낚시터에서 낚시하는 영상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1박 2일로 캠핑을 떠나서 바다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다 낚시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물때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또 바람도 맞아야 되고, 뭐 이래저래 잘 맞아야 낚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일로 이렇게 막 쫙 가가지고 물때 맞춰서 낚시하는 게 바이크 타고 가서 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민물 낚시 같은 경우는 뭐 민물 베스 낚시 같은 루어 낚시는 괜찮지만 장비가 간편하니까요. 근데 바다는 물때가 중요하니까 물때에 맞춰가지고 가려고 하면 1박 2일 정도는 해야 그래도 뭐 무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즐겁게 낚시할 수 있고 캠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꽉 잡어! 아, 꽉 잡고 있다. 꽉 잡고 니 그립 하고 니 그립 왔다고!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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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고. 야, 이번에 세다. 뒷방울이 너무 두꺼워. 엄마 눕히지 마라. 야,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야. 와, 야, 비가 소나기가 왜 이래. 이거 우리나라 날씨 왜 이러지? 이 상태는 불화차인걸요? 야, 거기 뭐 수백억짜리 슈퍼컴퓨터 있다더만. 수백억짜리야? 시원해, 좋아요! 야, 불안 척하지 마라. 위로 올리면 검은 게 나오지. 뭐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대부분의 새우 뭐 알러지 있는 거 있잖아. 또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대. 백사 형님이 이거야. 캠핑 가서 맛. 오, 대박. 이걸 좀 있다가 해줘. 한 뺨 정도 되네. 딱딱하다고 되게. 어디서 배웠냐고? 어? 이런 거야. 원래 여기 이 불에 있지. 이걸 잘라야 돼. 원래. 근데 그냥 똥꼬 따는 게 아니야. 야, 야, 크네. 야, 내장 길구나. 길어, 내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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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먹었다. 야! 야, 먹었다, 저거. 먹었네, 먹었다. 안에 들어갔네. 야, 먹었네. 두 마리 먹었네. 야, 이 새끼. 뭘 먹었네? 많이 먹었는데? 아까 망둥어. 망둥어 두 마리 먹었어. 아, 이거. 야, 이거. 야, 부어 먹을 수 있다, 이거. 야, 대박이다, 살. 장난 아니다. 죽어! 아! 죽어라! 야! 내놔! 3초만 땡겨! 렛츠 고! 렛츠 고! 오션에! 오션아! 아, 잘하다.
와, 죽겠다. 어우, 좋다. 수고하시느라 수고했어요. 아이, 로드 쓰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훈 씨 로드 쓰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어, 잘 가고, 무복 신고하고. 알겠습니다. 예스! 수고했어. 아, 조심히 가고. 어, 뭐야, 이거 주먹하고 소장장도 얽혀, 이거 뭐야. 맛있는 것도 해줄게. 그래.